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경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 TV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12만 여주시민의 행복과 새롭게 도약하는 여주의 힘찬 비상을 위하여 동분서주 움직여주고 계신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시작된 시민과의 대화시 함께 참여하여 각 지역에 산재한 주민수건사업, 시민의 소리를 함께 경청하고 해결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함께 시민의 행복과 여주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2024년도 벌써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달 입춘을 시작으로 우리 민속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고 정월 대보름날 달집을 태우며 행복도시 희망 여주가 되어달라고 모두 다 함께 소망을 염원했습니다. 취임하여 두 번째 추진하였던 새해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여주시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으로 사회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건의사항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와 홀로 사는 세대의 증가로 마을 경로당의 기능이 더 커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마을 경로당 및 마을 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신축이 필요한 마을엔 경로당을 신축하고 대보수 대상 마을엔 리모델링을 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냉난방 시설 지원, 식탁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부족함 없는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여주시는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행복도시 희망 여주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앞장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1등급을 달성, 경기도 내 최초 2년 연속 1등급 우수기관이 되었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이 함께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아낌없는 지원과 동참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등급 달성이 목표가 아니라 1등급 도시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주시민과 함께 친절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우리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속하고 공정한 그리고 친절한 행정을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부터 추진한 새로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주역 개통과 여주역세권 개발 사업은 여주시로의 전입 인구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청사 이전과 연계한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 파크골프장 확장과 연계하여 현안 둔치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강 조망을 구비한 현안 1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되어 가고 있어 강남권과 강북권을 균형있게 성장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5일 대통령 민생토론회 시 GTX D노선 연장을 2026년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2035년 1단계 구간 개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GTX-D 노선 연장 확정까지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위성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강천역 신설과 연계한 강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GTX-D 노선 연장과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강천면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명실상부한 친환경 관광지역으로 자리잡도록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야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주시장의 취임 후 여주시정을 이끌어 나아가면서 가장 큰 보람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은 시민께서 건의한 민원인 입장에서 꼭 해결해 주길 원하는 민원을 해결했을 때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도로 확보정사업도 중요하지만 여주시민이 느끼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작은 것에 귀를 기울여주는 여주시정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의 우선 목표는 바로 여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경로당 냉 난방비 확대 지원, 동절기 버스 정류장 난방 설치 사업, 국가 유공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수당 현실화 지원 정책, 재구호 주민에 대한 거주 지원 정책, 어린이들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설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24년 여주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을 주제를 정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이 발달과 이상기온에 대비한 특화작물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읍면의 농업인 상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켜 특화작물 연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용역도 완료가 되어 2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서체 또한 여주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여주 도자체를 개발하여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버스 승강장이나 가로등, 도로변 펜스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모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와 자료 개방으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이 사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주시의 미래 100년을 함께할 신청사 건립은 사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이제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 7월 중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남은 행정 절차가 있지만 순조롭게 추진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12만 여주 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공간 구성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요자 응답형 버스 도입을 통하여 농촌 지역이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로 보완하고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시책도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막힘없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차량 소통 혼잡 권역 신호 연동화 사업, 악취 없는 농촌 마을 조성 등 경주 여건이 좋은 여주 만들기에 최우선 목표로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된 국제정세가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온 지구촌에 악영향을 주고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시험 등 긴장상태는 서태평양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국제 상황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공동 위협 대응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단합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 기조를 믿고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몽 집필이 언론인 여러분, 제69회 임시회가 개원인 오늘은 24절기 하나인 우수와 충분 사유의 경칙으로서 마무리 잠에서 깨어 꿈틀대면은 날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여주시의 영롱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뜻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빙기로서 각종 재난 취역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수려한 산과 들녘으로 채워진 우리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산불 예방에 힘써 수년간 관리해온 아름다운 산안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19건, 여주 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 사용 동의안에 4건,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추가 도시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여주시가 새롭게 힘찬 도약을 위하여 기존에 꼭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니 아낌없는 고견과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날 전 세계적 브랜드인 코카콜라가 출시된 지 137년 만에 처음으로 한글로 상표를 표기하여 이달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36개국에서 한정판으로 판매한다고 언론에서 발표하였습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자 세계적 상표들이 그간 낯설게 봤던 한글을 제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영면하고 계신 우리 여주에서도 이러한 한글이 세계화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세종 원업주 임사 2구에 대한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임사 2구란 일을 추진함에 있어 두려움을 갖되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세종대왕께서는 새로운 세법인 공법을 시행할 때도 사군 육진의 국방 영토를 개척할 때도 그리고 한글을 창제할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이 시기에 지혜를 모으고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으며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